네, 여러분, 오늘은 지상의 양식 39번째 시간입니다. 비스크라의 정원들이라고 해서 시작을 하는데, 비스크라는 여러분, 북아프리카의 어떤 지방 이름이고요. 그래서 아트망이여, 너는 나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그래서 아트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비스크라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어떤 소년의 이름이고요. 그 아랍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을 아주 아껴서 나중에 파리로 데려오려고까지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결국 그것은 무산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여행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을 지금 아트망이 자기한테 써낸 편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네요. 당신을 기다리는 야자수들 밑에서 나는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목동인가 보죠, 그죠? 다시 와주세요. 봄이 나뭇가지들 사이에 와 있을 것입니다. 같이 산보를 합시다. 그러면 모든 시름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쵸? 지금 어린아이가 자기가 편지를 썼네요. 그렇죠? 자, 아트망이요. 이제는 야자수 밑으로 가서 양떼를 지키는 자여.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는 자기와 함께 교류를 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야자수 밑에서 양떼를 지키는 자여. 나를 기다리며 혹시 봄이 오지 않는가 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 내가 왔으니. 이제 이거 진짜로 온 건지 아닌지를 알수 없습니다만 그런 소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 일종의 이거는 지금 가상의 이야기니까요. 앙드레지드가 이제 자신의 어떤 그 자기가 직접 체험한 일과 가상의 것들을 이렇게 해서 그렇죠? 섞어서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진짜 온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자기가 왔다고 생각하려고 하고 쓰는 거겠죠. 그래서 나뭇가지들 속에 모습을 나타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산보하고 있고, 시름도 다 잊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쵸? 자, 또 비스크라의 정원들이 또 펼쳐집니다. 지금 이거 거의 즉흥적으로 쓰고 있는 걸알수 있죠? 앙드레 지드가, 그쵸? 흐린 날씨, 향기를 머금은 미모사. 여러분, 미모사는 이렇게 건드리면 이렇게 움츠러드는 식물로 굉장히 섬세한 것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축축한 온기. 이거 지금 비가 올이라고 하는 때인가 봅니다. 그렇죠? 아프리카의 우기, 뭐 이런 거겠죠? 만물들이 지금 허공에서 맺히는 중인 양떠 있다. 나뭇잎에 매달려 지그시 내리 누르는 듯하더니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앙드레지드의 이 어떤 그 여행의 배경이 되는 곳에 배경이 되는 곳은요, 전부 다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저기 도시라, 도시, 뭐 화려한 도시나 뭐 세련미 이런 게 아니라 반대죠? 어디입니까? 전원. 그쵸? 또는 자연이 풍부한 곳. 그쵸? 자연. 그래서 자연미입니다. 세련미에 반대되는 자연미. 그쵸? 그런데 세련미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인공적인 것들.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곳. 그쵸? 이런 곳이지만 여기서는 자연의 순수함, 순수한 기쁨. 그래서 여기 있는 자연은 삶을 북돋아주는 것, 삶을 고양시킨다 그러죠. 이렇게 고양, 삶을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연을 더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걸알수 있죠. 여기서 도시는 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도시는. 도시를 다루더라도 도시의 이국적 풍경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지. 그렇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그런 뭐 문화, 문물 이런 이야기보다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여름날에 비가 생각난다.
그러나 그것도 비였을까? 종려나무. 여러분, 종려나무가 지금 약간 그 야자처럼 생겼죠. 초록빛 장밋. 이것도 다 이국적인 풍경이죠. 아롱진 그 정원 위에 그렇게 큼직하고 무겁게 떨어지던 미지근한 물방울들.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광경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비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이런 온대 지방이 아니라 이 열대 지방 좀 더운 지방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한꺼번에 쏟아지는 그런 비들. 그렇죠? 너무도 무겁게 쏟아져서 입히며 꽂히며 가지들이 마치 물 위에 한꺼번에 확 풀린 사랑의 꽃다발 선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야, 입히며 꽂히며 가지들이 물 위에 한꺼번에 확 풀린 사랑의 꽃다발 선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와서 꽃들과 잎들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 그죠? 그런 광경인 것 같습니다. 먼 곳으로의 번식을 위하여 시냇물들이 꽃가루를 실어 갔다. 그렇죠. 이 꽃가루들이 그 갑자기 물이 많이,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생성된 그런 간헐천 위로, 그죠? 꽃가루들이 노란색 꽃가루가, 그죠? 그걸 덮은 그런 모습이죠. 실제로 꽃들은 이제 비가 올 때 물이 충분할 때 번식하기 위해서 이쪽 지방의 꽃들은 이제 그때 갑자기 피거나 이런 경향이 있죠. 굉장히 황홀한 광경이겠죠, 그죠? 물이 노랗게 탁해져 있었다. 꽃가루로 온통 뒤덮여가지고, 그쵸? 그래서 연못 속에 물고기들이 어리둥절해졌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그죠? 잉어들이 수면으로 떠올라 입을 벌리고 뻐끔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잉어들이, 그죠? 비 오기 전 헐떡거리는 남풍이 뜨거운 김을 땅속 깊이 불어넣더니. 여러분, 그 비 오기 전에 그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그쵸? 미지근하고 습기가 가득 찬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쵸? 이제 오솔길들은 나뭇가지 밑에서 수증기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미모사 꽃들은 잔치가 한창인 벤치들을 아늑하게 가려주려는 듯 가지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기 전에 그런 습기가 가득한 그런 뭐랄까 좀 그 수증기 가득한 그 찌는 듯한 더위, 이런 것이 광경을 좀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향락의 정원이었다. 그러니까 뭐 꽃도 이제 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미 핀 꽃들의 냄새도 나고, 그쵸? 그다음에 그래서 거의 뭐 어지러울 정도의 그 황홀경이겠죠, 그죠? 모직 옷을 입은 남자들, 더우니까 모직 옷을 입겠죠. 그 다음에 줄무늬 하이크를 둘은, 이거 천입니다. 둘은 여자들이 습기가 밴 습기가 몸에 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우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여전히 벤치에 앉아 있었으나 모든 목소리는
잠잠해지고, 그 다음에 누구나 소나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한여름에 지나가는 빗물이 옷을 무겁게 적셔주고 육체를 씻어주는 대로 내맡기고 있었다. 이거는 그거죠. 이쪽 지방의 사람들, 그 가벼운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걸 하염없이 바라보는, 그쵸?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비가 오면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농사를 짓던 사람도 좀 쉬어야 되고, 그쵸? 그런 광경, 그렇죠? 오랜만에 또 한가함이 찾아온 그런 가운데, 그쵸? 오랜만에 또 비가 와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이런 게 딱 이렇게 잘 묘사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음에 공기는 축축하고 나뭇잎은 무성하여 나도 사랑을 거역하지 못하고 그들 곁 벤치 위에 앉아 있었다. 이때 이 사랑은 육감적이고 관능적이고, 그쵸? 그 원주민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이런 것, 그쵸? 그 다음에 또 물 이런 것도 또 에로틱한 그 연상작용 이런 것들과 함께 섞여가지고, 그쵸? 앙드레지도 이렇게 보면은 성적으로 굉장히, 그쵸? 좀 문란한 사람이야. 약간 변태적인 면모도 있었다. 비가 그친 뒤에 가지들만이 번들거릴 때, 비가 그친 뒤에 가지들만이 번들거릴 때 소나기가 그치고, 그쵸? 가지에 물방울이 이렇게 묻어있을 때, 그들은 저마다 굳으며 샌들을 벗고서, 여러분 맨발로죠. 그러니까 맨발로 젖은 땅을 밟으며, 여러분 젖은 땅을 밟는다. 여러분 그 젖은 땅은요, 이렇게 그 어떻습니까? 이게 우리의 체중을 받아서 그게 젖은 땅은 이렇게 우리의 발을 감싸듯이, 그쵸? 이렇게 쭉 이렇게 습기찬 바닥이 이렇게 우리의 발을 감싸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또 에로틱하다고 또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밟으며 그 육감적인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것이 그야말로, 여러분 그 여러분 이게 바로 됩니다. 항상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 또 다 감각들이잖아요. 감각, 그죠? 감각. 지금 이야기, 그죠? 젖은 땅을 밟았다. 이거 촉각이고요, 그죠? 촉각. 그 다음에 또 위에는 또 시각, 그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그쵸? 여러분, 항상 앙드레지드는요, 감각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한한. 한계가 없는, 그죠? 현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앞에서. 현존이다. 현재, 현존이라는 것은 여기서는요, 그죠? 실제로 존재하는, 현재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현존, 그죠? 현존.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감각, 그죠? 감각. 감각의 세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감각. 감각의 세계의 반대는 뭡니까? 추상적 세계죠? 그죠? 추상적 세계. 여러분, 이 추상적 세계는 뭡니까? 기독교적. 기독교. 그리고 그 신, 그죠? 근데 감각의 세계는 뭡니까? 자연. 자연. 우리가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 자연. 그리고 이것도 앙드레시드는 이걸 신이라고 얘기하는, 기독교적 신이 아니라 자연을 신으로 보는 것. 기독교적 신은 일종의 뭡니까? 유일신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유일신이죠. 유일신. 하지만 자연의 신은 스피노자의 그 범신론이라고 했죠. 범신입니다. 범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 범신. 그렇죠? 범신. 모든 것이 신이다. 범신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계속 읽어 나갑시다. 육체적, 육체의 세계와 감각의 세계를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걸 판단하고 있진 않죠. 그렇죠? 계속 이어집니다. 산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어느 정원으로 들어간다. 아, 이제 고독을 또 찾으러 들어가는 거죠. 흰
모직 옷을 입은 두 소년이 나를 그리로 안내해 준다. 매우 길쭉한 정원인데 그 안쪽에 문이 나 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떤지. 그렇죠? 더욱 큰 나무들. 그다음에 더욱 낮은 하늘이 나무들 위에 걸려 있다. 여러분 이거 아무래도 직사각형으로 긴 정원이니까 저렇게 가보면은 그 원근법을 따라서 이렇게 쭉 정원에 그저 길이 이렇게 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멀리까지 소실점이 닿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하늘이 조금 더 낮게 있는 것처럼 그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담장 여러 마을들이 비를 맞고 있다. 지금 비가 여기는 그쳤는데 다른 데는 지금 비가 오고 있고 그런 것일 수도 있겠네요. 저 먼 곳에는 산들 시내를 이루어 흐르는 물. 지금 비가 오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간헐천이 생겨가지고 그쵸. 건기에는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생기는데 천 그죠? 나무들이 자양분 그죠? 자양분 나무들이 이제 그 물이 있으면 나무들이 자라니까요. 나무 자양이죠. 엄숙하고도 황홀한 수정 그죠? 여러분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꽃가루가 확 날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시냇물 위에 꽃가루들이 이렇게 떠 있고 그리고 우기를 맞이해서 그 꽃들이 갑자기 이렇게 그렇게 그 수꽃 꽃이 피면 그 수꽃 수술해서 화분이 확 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꽃가루가. 그러면 여러분 그게 거의 진짜 그 뭐랄까 꽃가루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황홀한 그죠? 그런 어떤 풍경 그런 거죠. 이것들은 그 수정이라는 게 그거죠. 수정이라는 거는 그 짝짓기죠. 짝짓기 식물들 짝짓기 그죠. 예, 암술에 다른 나무에 이제 수술에 있는 화분들 그죠. 화분이라는 거는 그 꽃가루들이 이렇게 와서 묻으면 이제 생식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떠도는 향기 위를 덮어놓은 시내 운하 여기 운하에 지금 뒤섞인 잎들과 꽃들, 그죠? 이렇게 그 비가 내렸으니까 그것에 이제 이렇게 비를 맞아가지고 떨어지는 시내, 그죠? 그게 그렇게 해서 꽃잎이 이렇게 떠 있는 모습들. 물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운하를 세기아스가 뭐냐? 라고 부른다. 여러분 이 세기아스는요 저기 그 주석에 보면 물을 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관계수로라고 합니다. 관계수. 그다음에 위험한 매력을 지닌 가프사의 수영장들. 여러분 튀니지의 남쪽 도시에 가프사인데요. 여러분 이 가프사 수영장들이라는 거 예전에 제가 헤르타 밀러의 순근해라고 하는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도 헤르타 밀러도 노벨상 받은 작가입니다. 근데 그분의 그 순근해라는 작품을 보면 수영장이라는 게 동성애자들의 만남의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험한 매력을 지닌 가프사의 수영장들도 그런 암시가 들어 있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라틴어가 나오네요. 노세트 칸탄티부스 운브라. 이거는 밤은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것. 근데 이것도 베르길리우스의 목가에 나오는 구절이라고 하네요. 밤은 이제 구름도 없이 깊고 안개조차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아랍인의 풍습대로 흰 모직 옷을 입은 매우 어여쁜 소녀는
이름이 아주스라고 하는데 그리운 님이란 뜻이다. 또 다른 또 다른 소년의 이름은 우아르디라고 하는데 그것은 장미의 계절 태어났다는 뜻이다. 지금 또 소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죠. 그쵸? 좀 그 소년과의 사랑을 했던 앙드레지드가, 그쵸?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비도덕하다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전에도, 그쵸? 자,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적신 공기처럼 따뜻한 물은.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인용문인 것 같아요. 그쵸? 어둠 속에 잠겨 분간조차 할 수 없던 어두운 물. 여러분, 이거 밤에, 그쵸? 지금 또 밤에 찾아오는, 그쵸? 여기 지금 밤에 또 이 밤이 나와 있죠. 밤, 그쵸? 밤. 그럼 밤은요, 앙드레지드에게 새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어떤 만물이 깨어나는 시간을 잉태하는 하나의 뭐라 그럴까? 이런 모태가 되는 시간, 이런 것으로도, 그쵸? 이러한 것으로도 자주 등장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굉장히 죽음의 시간, 휴식의 시간, 이런 것들로도 많이 상징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긍정성과 부정성이요, 완전히 혼연일체되어 있어요. 긍정성과 부정. 밤이라는 시간이 간단한 시간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새벽을 대기하는 시간, 그죠?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 근데 여러분, 이 새벽이라는 거 뭡니까? 만물이 깨어나는 거죠? 기쁨이 태동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새벽을 맞이하는 시간이지만 새벽을 돋보이게 하는 시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밤이라는 게 일종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쵸? 밤은 죽음이고요. 그쵸? 근데 죽음이 있어야, 죽음을 배경으로 해야만 삶이 도드라진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을 돋보이게 하는 시간.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새벽이라는 거는 이 기쁨과 이런 또 생명, 그죠? 이걸 돋보이게 하는 시간으로서 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그 다음에 휴식의 시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간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앙드레지드는요, 항상 이렇게 은유와 상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어두운 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 다음에 떠오른 달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달이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냥 새까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달이라도 뜨면 그래도 그게 시냇물인지는, 물 같은 경우는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그게 금방 티가 나니까 이렇게 반사를 해서,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죠? 잘 모르죠. 물은 나뭇잎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듯했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 뭐지, 그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죠? 그 시냇가에 이렇게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서,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나뭇잎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으니까 마치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물이, 그죠? 나뭇잎들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죠? 그다음에 밤 짐승들이 그곳에서 들썩거렸다. 그쵸? 여러 가지 짐승들이, 그쵸? 사르륵거리는 소리, 뭐 이런 소리, 그죠? 이런 것들이 또 보이고, 그쵸? 비스크라. 이번에 또 아침. 비스크라가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지금 북아프리카 지방 이름이죠? 새벽부터 밖으로 나가다. 솟구치다. 솟구치다라는 것이 생명의 솟구치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온통 새로워진 공간, 공기 속으로, 그쵸? 아침이 되면 아주, 그쵸? 특히 그 전날 이게 그 비가 왔으니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씻겨나간 그런 공기들. 여러분 그
우리 집 근처에는 저는 완전 시골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산이 많은데요. 비온 다음 날에는 물안개도 가득 차 있을 때도 많고, 그리고 그 나무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비가 오면은 자기가 흡수하고 더 이상 흡수하지 못하는 물들은 그 이파리에 보면 뒤에 잎의 뒷면에 기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위로 거기로 그 구멍으로 이 수증기들을 뿜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숲 안개 같은 게 이렇게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공기를 마시면 나무 냄새, 풀잎 냄새도 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피톤치드가 섞여 있는 그런 공기 냄새 있잖아요. 너무나 좋은 냄새. 네, 그런 게 이제 우리의 폐를 되게 이렇게 씻어주는 느낌이 들죠. 이제 아마 은근히 씨도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협죽도의 가지가 몸서리치는 아침 속에 부르르 떨 것이다 돼 있고요. 또 비스크라, 이번에는 저녁에입니다. 저녁에. 그다음에 그 나무에는 노래하는 새들이 있었다. 아, 새들이 그렇게 노래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할수 없으리만큼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다. 근데 비가 오면, 그쵸? 그러면 수증기가 차 있으면 그 공기 중에 음파가 조금은 더 빨리 전달되죠. 그렇죠? 매질이, 그렇죠? 밀도가 높을수록 빨리 전달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영향도 있을 겁니다. 좀 다르게 들리죠. 이게 그럼 여기서 보면 지금 쭉 무슨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 시각, 촉각이 나왔는데 이번에 청각에 또 나오죠. 그렇죠? 제가 소리치는 것 같았다. 나뭇잎 전체로 소리치는 것 새들은 보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생각했다. 저 새들이 저러다간 죽고 말지. 엄청나게 여러분 이렇게 그 진짜 막 죽어라 하고 노래 부르는 것 같은, 매미들 같은 것도 죽어라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인가 봐요, 그죠? 저 새들이 저러다 죽고 말지. 왜냐? 지나친 너무 극성스러운 열정이구나. 도대체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그렇죠. 왜 이렇게 오늘 하루 죽는, 마치 오늘 죽으면 못살 것처럼 노래를 부르지? 이렇게, 그죠? 밤이 지나가면 새로운 아침이 태어난다는 것을 저 새들은 모른단 말인가? 그렇죠. 여러분, 저 새들은 저이 밤이 지나가고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래를. 그죠? 지금 이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모든 힘을 다하는 거죠. 그죠? 야, 그래서 밤이 지나가면 그다음에 영영 잠들어 버리게 될까봐 겁나는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에 하루 저녁에 사랑을 받아내자는 것인가? 마치 앞으로는 끝없는 밤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듯이 늦은 봄이 짧은 밤이여. 아, 여름 새벽이 그들을 깨워줄 때의 그 즐거움. 그래서 다음날 저녁이 되면 그들은 자다가 영영 죽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조금 덜해질 만큼만 그들의 잠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 새들이 자기애가 자신의 그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거 굉장히 비판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앙드레지드가 죽음을 배경으로 해서 해야만 그렇죠? 삶이 도드라진다고 얘기를 항상 했고, 그리고 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그러한 자신의 그러한 어떤 생각을 여기 지금 새에다 투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요, 또 비스크라. 밤에 고요한 덤불숲. 그러나 주위의 사막은 메뚜기들이 부짖는 사랑의 노래로 떨리고 그렇죠? 숲은 조용한데 오히려 주위의 사막이 그렇죠? 마치 역전된 듯이 그렇죠? 이렇게 해서 낮에는 숲이 시끄러웠지만 밤에는 사막이 메뚜기들의 울음소리 그것도 사랑의 노래로 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기 시간의 타이밍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생명체들의 모습 이런 거를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지금 40번째 시간인데, 내일은 또 계속 이어서 나가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이제 거의 중반까지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께서 책을 직접 구입해 주셔서,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해석으로 읽는 것이, 제 해석은 이렇게 참고로만 하시고, 여러분의 해석으로 이 책의 진술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출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평생 동안 여러분 기억에 남을 어떤 그런 하나의 좋은 책을 하나 만나시는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제가 지금 참고로 하고 여기 지금 제가 소개하고 여기서 지금 인용하는 책은요 미음사판입니다. 그래서 김화영 선생님이란 분께서 번역하신 텍스트고요. 예. 앙드레지드 지상의 양식 그전 세계문학 전집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40번째 시간으로 또 찾아뵐 테니까요. 내일 뵙도록 하죠. 여러분,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